이번 시간에는 코딩이나이터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과 그 코딩이나이터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라이브러리를 이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이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건 뭐냐면 우리가 토픽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토픽을 작성을 했을 때그 현재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예제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모든 이 회원들에게 이 새로운 토픽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토픽이 등록됐다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어느 시점에서, 어느 맥락에서 전송할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글이 저장되는 예, 그 타이밍이 바로 이메일을 전송하기에 좋은 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컨트롤러에서 topic.php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열고요. 그 중에서 글을 작성했을 때, 토픽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이 URL인 add 메소드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여기쯤에 topic underbar model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구문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topic underbar id라는 값을 리턴한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글이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이 회원들에게 전송을 하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이메일 전송과 관련된 로직을 낑겨넣기에 좋은 곳이라는 거죠. 자,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의 목록을 가져와야겠죠? 자, 회원들의 목록은 유저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자, 유저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에 구현이 되면 됩니다. 기존에 구현해 놓은 걸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코딩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전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예, get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select 별표 from user 즉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리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를 컨트롤러에서 호출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this load model 그리고 user underbar model 이렇게 해서 유저 모델을 호출하고요. 자, this user model 그리고 get라고 하면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users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for each로 users as user 이렇게 해서 for each를 이용해서 users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담겨있는 이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user라고 하는 변수에 담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user라고 하고요. 리다이렉션을 시키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리다이렉션을 꺼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pic 추가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jQuery라고 입력하고 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본문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대충 입력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요 for each 문에 의해서 이 유저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한줄한줄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유저 안에는 자, egoing-gmail.com 이런 사용자도 있고 egoing-to-gmail.com 이런 사용자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한명한 명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로직을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코드 이그나이터의 매뉴얼을 제가 열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클래스 레퍼런스를 보시면 자, 이메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메일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메일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email2라고 하는 메소드에는 이메일을 받을 사람을 적는 거죠. 만약에 cc나 bcc가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입력하고 본문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요 se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러면 이메일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서 일단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메일을 로드하는 라이브러리 이 부분은 딱한 번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포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용자별로 이 전송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요 포문 안에다 넣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보냈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egoing@gmail.com egoing 각자 자신의 그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됩니다. 자, to는 받을 사람인데요. 이 받을 사람 부분에다가 user email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포문이 돌면서 users, 즉 현재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한명한명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자, user email을 통해서 그 각각의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얻어서 그것을 to 메소드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cc랑 bcc는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자, 이메일로는 새로운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여기에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HTML 태그를 써야 되는데 이 메시지라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평문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그를 쓰면 그것이 그 태그에 해당되는 이 HTML 문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태그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에 자, config라고 하는 값으로 메일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HTML로 지정을 하면 HTML로 전달받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제가 config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즉, 이메일 헬퍼에 initialize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옵션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자, array라고 하고, 그리고 이메일 타입. 여기에 이메일 타입으로 HTML이라고 적게 되면 HTML 정보가 사용자에게 이 전송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그 사용자에게 본문을 전달을 해야죠. 자, 여기 메시지 부분에다가 제가 ahref 그리고 다시 a 그리고 제목은 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겠죠? This input post This input pos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주소는 자, 이렇게 하고 사이트 언더바 URL 그리고 자, 각각의 개별적인 글의 URL은 자, 보시는 것처럼 예. index.php topic ge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index.php는 사이트 URL에서 더 이상 여러분이 직접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topic get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점 topic id. 자, 이 topic id라는 값은 위쪽에서 topic을 추가했을 때 add에 의해서 리턴되는 값이죠. 자, 그러면 이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자, 본문에다가 자, 생활 코딩 웹 서비스 만들기라고 입력하고요. 웹 서비스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제 이메일 계정을 뒤져보니까 새로운 글이 등록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 생활 코딩 웹 서비스 만들기라는 링크가 걸려있는 글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메일이 전송되는 것은 PHP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고 코드 이그나이터도 이메일이 직접 전송하는 게 아닙니다. 코드 이그나이터는 PHP, PHP는 다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전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이메일 전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메일이 전송이 안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 자체는 이메일을 세팅하는 것에 대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생활 코딩에 보시면 리눅스 수업에 자, 메일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메일 서버에 대한 수업이 아직 없지만 앞으로 요게 수업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볼 때쯤 하면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참조하시고 예, 없으면 다른 정보를 보셔야겠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분투를 쓰고 있다면 sudo apt-get install sendmail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예, 이메일 서버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관련된 세팅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발 환경에서 이메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저처럼 자 보세요. 요 스팸메일로 이메일이 전송이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버에서 이메일을 전송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일 서비스들은 그런 걸 스팸으로 간주합니다. 어쨌든 이메일이 잘 전송이 됐고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면 예. 아까 제가 만든 이 생활 코딩 웹 서비스 만들기라고 하는 이 토픽으로 다이렉트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주석을 이제 빼면 예, 우리가 구현한 이메일을 전송하는 로직이 다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로직에는 약간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메일을 전송하는 로직이 이 글을 작성한 후에 이메일을 바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메일을 전송받아야 되는 사람이 1000명이다, 또 2000명이다, 만 명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방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 발송이 다 끝날 때까지 사용자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험도 나빠질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중간에 중단하는 걸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뒤쪽에 있는 수업 중에 Q&Cron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된다라는 기록만 남기고요. 실제로 백그라운드로 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 Q&Cron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제공될 내용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메일과 관련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이 기본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확장해서 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